오늘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마감 정리할까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이번 주에 어제 오늘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을 또 마무리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했던 흐름들이고 결국에는 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것이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기아차는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단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점에서 좀 지속적인 좀 섹터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은 좀 주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알려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오래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래 성장성에 좀 코스에 맞춰서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매수 포지셔닝의 청산 매도지 하방 포지셔닝에 대한 매도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뭐 깊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이 아직은 강합니다만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지수는 당분간 좀 박스권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동차 부품단들에서 특히나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구성하신다라면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어쨌든 계속해서 잘 쫓아가면서 순환매 우리가 상승에 동참을 잘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